저는 청원흥 씨입니다. 청원흥 씨 중에서 호장공파라고 하죠. 호장공 휘 양자 충자 정조호장을 지내신 분의 후손입니다. 저는 나의 뿌리는 어디서부터인가를 찾기 위해서 중국도 갔다 왔습니다. 저는 반골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12대족께서 영동 황간 우메리에 모셔졌는데 그곳의 지형이 오공복지형에서 반골이 태어나는 장소이다 라고 하여서 그 후손으로서 반골 기질을 타고난 듯합니다. 8년간 문중일을 하면서 틀린 부분은 욕을 먹더라도 틀렸다고 말하고 틀린 문중의 역사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의 선조가 아닌 허구의 인물인 황병고라고 지칭하는 분이 창원왕씨의 시조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것을 믿으라고 하기에 황병고는 창원왕씨의 시조가 아니다. 그리고 한국왕실 중앙정치인에서 1963년에 학사공 황낙공이 한국왕실 시조라고 하면서 모든 황씨들에게 믿으라고 가르쳤는데 황낙공은 평해황씨와 또 다른 본관을 가진 시조가 될지는 몰라도 한국의 모든 황실 시조가 아니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즉, 황낙공은 창원왕실 시조가 아니다. 이렇게 실로 반골적인 언동을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황씨 선조가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다 보니까 중국의 한양성 신양시 황천안의 황맹이란 분이 기원전 845년에 황국을 건설했는데 이곳을 황국 고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많은 황씨들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저도 금년 4월에 황씨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황씨들의 고향이라고 하는 신양시 황천안 황국고성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황국고성을 관람하고 무안에 있는 춘신군 묘를 보고 그리고 다시 황천에 있는 춘신군의 유적지를 근사하게 만들어놔서 거기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황천은 황씨 정치인에서는 마치 황천이 우리 황씨의 시원인 양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 식상했습니다. 춘신군 황을 보면 중국 사람들은 중시지를 모신다가 그 세계 황씨들은 모두 춘신군을 중시지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춘신군은 한반도에서 기원전 314년에 출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중국 초나라로 가서 유명한 재상이 되죠. 유명한 재상이 되셨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이분을 아주 높게 받들어서 중시조라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춘신군이 유명했기 때문에 황씨 중시조라고 하지만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분을 중시조로 여기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반도에서 춘신군의 증조 할아버지 황경수공이 한반도에 처음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럼 한반도에 있는 황씨들은 황경수공을 한반도의 시조로 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황씨들이 황경수공의 증손자 춘신군을 시조로 모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반기를 들었더니 또 제 얘기를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도 있습니다. 황경수공은 기원전 356년에 한반도로 오셨습니다. 그 근거는 총성의 황양규 회장께서 중국을 다녀오면서 황낙공이 언제 중국에서 한반도로 오셨는가에 대한 근거를 찾는 노력을 했으며 중국의 해남성에서 세계 황씨 정치인을 교체한 2012년에 황국사라는 책을 발견했고 이 책을 한국으로 가져와서 번역을 하여 출판을 2016년에 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황제 헌흥공부터 황씨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씨 선조에 대한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황천에 황국고성에 갔더니 해령공, 즉 황원공의 동상이 아니라 해령공의 아버지 육종공의 동상이 커다랗게 서 있었습니다. 아니 이건 또 무슨 일이야? 했더니 중국인들이 정리한 황씨의 역사도 믿을 수 없다고
반기를 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황천 황씨들은 육중공이 황씨의 시조다 이렇게 또 책에다가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육중공은 황씨의 시조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차츰 해보겠습니다. 육중공은 6명을 아들 낳았는데 큰아들은 범인으로 권우인데 권우국의 창시자입니다. 둘째 아들은 정 또는 해련이라고 하는데 황공의 시조가 됩니다. 바로 둘째 아들인 이 해련공이 황운공이고 이 황씨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아들은 전 또는 전경이라고 하는데 대분국의 창시자입니다. 넷째 아들 추 또는 출현이라고 하는데 이분은 콰이왕국의 창시자입니다. 다섯째 아들은 연만 또는 조안이라고 하는데 주나라의 시조가 됩니다. 여섯째 아들은 개 또는 개연이라고 하는데 초국의 시조라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육중국의 여섯 명의 아들이 각기 다른 성능을 가졌다? 육중국께서 황씨라고 했다 그러면 다른 아들들도 승씨가 황씨일 건데 각각 다른 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중국은 황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죠? 그중 둘째인 해령공께서 풍수지략에 밝아서 황하의 홍수를 잘 막아서 치수의 공이 있다고 하여 요인금에게 황제 허능공의 후손이라고 하여 황자를 붙이고 그리고 그 당시 이 직위가 풍백우사 운사 중에서 이런 지위를 가졌죠. 운사 중에서 운자를 지어서 황운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태원에 있는 삼호지역에 삼호지역을 분봉하여 주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이런 기록을 하면서 육중공을 황씨의 시조라고 하니까 도대체 정리가 되지 않은 중국 황씨들의 생각에 대한 또 반골적 기질이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산서성에 있는 분양에 황운공의 흔적이 있는 것인가 과연 있는가를 찾으러 중국을 갔습니다. 한국성씨 기원이라는 책을 쓰신 박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분과 함께 동이의 역사를 찾아서 여행을 하는데 고조선과 고구려의 역사를 찾는 여행을 북경 일대에서 5일간 했고 3일은 산서정으로 가서 여행을 한다고 해서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고 지금도 가르치고 있는 한국사의 엉터리 역사에 대해서 혀를 내두릅니다. 만리장성의 출입구인 거용관에 가서 만리장성 아래 북경이 고조선의 평양이었고 고구려 안시장 전투 살수 대첩의 살수가 전부 북경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동이라고 하는 요동은 어딘가 하면 만주에 있는 것이 아니고 북경의 동쪽에서 불과 한 20여 번 가나요? 그곳에 요동이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하북성의 정주 보정에 있는 그 고조선 시대의 성곽과 박물관에 있는 유물들을 보면서 깡그리 고쳐야 할 고구려와 고조선의 역사에 대한 반감이 치밀어 오르면서 이원영의 사촌동생 이병도의 파렴치한 일제 식민사관적 한국사가 왜 그동안 고쳐지지 못했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다 보니까 이 이병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역사학 교수를 하니까 모가지가 떨어져서 설 곳을 잃을까봐 한국사를 고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조선과 고려에 관한 사료는 사마천의 사기, 진수의 삼국지, 한서, 사망왕후의 자치통감, 구당서, 신당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삼국유사, 광개토왕, 비문에 이런 기록이 있음을 확인한 박동 박사의 해박한 지식을 감탄하면서 박동 박사께서 삼국사기의 문제점 또 지적을 했습니다. 고구려의 건국은 기원전 220년, 그리고 백제건국은 기원전 221년, 신라 건국은 기원전 48년인데 고려시대 고려인종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써서 임금에게 바칠 때 김씨 입장에서 쓴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점입니다. 한국사에서 고구려의 건국, 기원전 1세기에 의한 백제건국 기원전 18년, 신라건국 기원전 57년이라고 기록하면서 고구려 백제의 건국 시기를 완전 거짓으로 기록하였습니다.
틀리는 것을 바꿔야 하는 기질을 가진 제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면서 이를 고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황씨 시절을 찾아서 제일 먼저 간 곳은 하북성 정주구시 탕록현입니다. 이곳은 황제 헌원이 염제와 연합을 하여 산동 지역에 있는 치우와 전쟁을 벌인 곳입니다. 중국 역사상 최초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에서 황제는 염제와 연합하여 치우와 전쟁을 하였기에 승리할 수 있어서 탕록을 차지하고 그곳에 자신의 터전을 마련한 것입니다. 현재 탕록에는 황제성을 만들어주고 그곳에 황제 궁전이 있는데 주화삼조당이라는 간판을 걸어두고 황제, 염제, 치우의 동상을 함께 모시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황제만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염제, 치우 이 두 분도 자신들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세 분을 한 곳에 모셔놓고 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 부근에 옛날 황제가 살던 곳이다 라는 의미로 촌락을 형성해 두었습니다. 그것도 보고 왔습니다. 또 인근에 거대한 조형물을 세워두고 그 조형물 주변에는 56개의 돌기둥을 세워놨습니다. 돌기둥 하나하나에다가 다 무슨 족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 56개, 그러니까 56개의 소수민족이 뭉친 것이 중국이다. 이런 뜻으로 56개의 동기둥을 세워놨는데 그곳에 한 개가 이제 조선족이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앞에는 불을 붙이는 곳을 만들어놓는데 올림픽 등에 필요한 불, 즉 성화의 불을 붙이는 채화의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이곳이 중국인들이 시원이며 성지라는 것입니다. 탕록 관광을 마치고 산서성 태원시로 갔습니다. 요인군께서 해령왕에게 봉지를 주는데 그곳이 태원의 사무지역이다. 현재는 그곳은 려양시에 편입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태원시에 속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원을 가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태원이 산서성의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1200만 명이 모여서 삽니다. 그 태원에 가보니까 태원 고수용이 있는데 이곳은 옛 지명도 평양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평양이라는 지명이 몇 군데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산서성 인문시도 바이도를 검색하는 지명이 그 지명이 평양이라 예전에 평양이었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섬서성 시안도 평양이고 북경도 평양이고 한반도 평양도 평양이고 도대체 당군 왕검은 어디에 도읍지를 세웠을까요? 박동 박사께서는 태원 고성의 크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산서성 일대가 고조선의 영역이었고 당군이 계셨던 평양이 바로 평양의 중심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조선 영역은 산서성, 하북성, 북경, 산동성까지 고조선 영역이 아주 넓은 지역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인군과 당군 왕검의 시기는 똑같습니다. 거의 같습니다. 당군은 기원전 2333년이라고 그러죠. 요인금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박동 박사께서는 요인금이 당군 왕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해령공께서 홍수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공을 세워서 삼호지역의 땅을 하사하고 분봉을 해줍니다. 그것이 현재 르영시에 있는 펀양, 중국어로 펀양이고 우리 발음으로는 분양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35만 6천 평의 크기의 땅입니다. 이 분양 땅에 봉업을 주고 황제의 후손이니까 성을 황이라고 풍계구사 운사 중에서 운사의 관직이 있는데 그 중에 운사 이 구름문자를 따서 황운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분이 황씨의 태시전이십니다.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당군인군께서 황국을 만들어 주셨다. 그럼 황국은 어떤 운명 체를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다시 말해서 황국은 고조선의 제후국입니다. 황국은 고조선에서 정확치는 않지만 자작의 지위를 가졌다고 합니다. 영주, 후작, 백작, 자작 이런 순으로 볼 때 아주 큰 땅의 주인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조선을 도와서 고조선이 무종, 중상국의 운명과 함께 하다가 이것은 춘추좌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실왕의 진나라가 아닙니다. 진나라는 중원 세력으로 주나라 계통의 하나입니다. 고조선은 이 진나라에 의해 기원전 541년에 멸망을 합니다. 태원전쟁에서 대패하여 태행산맥을 넘어서 그래서 진나라는 태원을 차지하고 황국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원전 453년에는 한위조 이 세 나라가 생기면서 진나라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국 칠웅이 나타나죠. 그 이전 기원전 1053년에는 주나라가 성립되는데 이 주나라는 시안의 서쪽 호 지역에 건국됩니다. 이를 서주라고 하죠. 동주는 낙양에, 그러니까 춘추전국시대에 낙양에 건국이 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진비조가 시조인데 전국 고향의 후손이며 추효왕 시기에 부용국으로 건국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기원전 891년에 우리 황씨 황희가 추효왕에게 분봉을 받아서 의성시에 황국을 건국합니다. 그러니까 주나라와 고조선은 같이 대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성시에 있는 황국은 계속 유지를 못하고 45년 뒤에 기원전 854년에 황명이란 분이 호남성 황천연의 황국을 따로 건국하였습니다. 이 황국은 원래 노씨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인데 황맹 이분이 그곳을 들어가서 황국을 건국한 겁니다. 그러나 분양지역에 있는 황국은 고조선의 영역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는 씨족사회였습니다. 황천에 살던 황씨들도 초나라에 의해 강제 이주를 당해서 무안지역으로 이동했듯이 분양 황국에 살던 황씨들도 그곳에서 모두 어디론가 씨족들이 모두 이동을 합니다.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원전 648년에 황천을 떠난 황씨들이나 기원전 541년에 분양을 떠난 황씨들도 그곳을 떠났는데 이 당시에 한반도로 들어온 황씨들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중원 서쪽으로 시황과 낙양의 성세성인데 언제 황씨들이 들어가 살아난지는 알 수가 없으나 황경숙의 선대에 진나라의 관리를 하였고 그러니까 진시황의 진나라의 그곳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성장하신 황경숙은 벼슬을 하고 성산까지 올랐습니다. 이때가 진시황의 현조 진효공 시절입니다. 진효공은 상황을 등용하여 진법을 시행하는데 진법은 법치주의 국가의 대표적인 정치 형태인데 당시는 그렇게 법이 엄격한 나라가 없습니다. 태자가 잘못하면 태자의 큰 서성은 코를 베어버리고 작은 서성들은 머리에 인두로 지지는 형벌을 줬으니까 이게 얼마나 엄격한 법이었겠습니까? 백성들은 놀라서 왕의 통치에 꼼짝을 못하고 따라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에 성상이신 황경숙원께서는 진법의 시행을 멈춰달라고 간청을 하였으나 진효공은 들은 채도 안 하고 황경숙원을 못마땅해 생각하고 있었으니 언제 진효공의 죽임을 당할지 몰랐습니다. 이에 진나라를 따를 생각을 하신 황경숙원 아우 황경덕, 황경태 가족 모두를 데리고 한반도로 도망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산동성에 사는 장인 서선의 일족의 도움으로 한반도로 도주를 합니다. 성상의 가족이 도주를 하였으니까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효공은 추격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물포 황씨라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황경숙은 일행이 제물포에 정착하였다고 하는데 순 거짓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디 인천에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제물포라는 명칭은 조선시대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오랜 세월입니까?
조선시대는 1400년이니까 예? 1700년의 역사를 뛰어넘은 그런 지명이 제물포라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황경수공의 일행은 가까운 인천으로 가지 않고 왜? 그쪽으로 가면 잡히니까요. 멀리 마산만으로 들어오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마산 창원 지역에 황씨들이 집성촌이 있습니다. 그곳은 거북구자를 쓰는 지명이 지금도 20여 개나 남아 있습니다. 황씨의 토템은 거북입니다. 한번더 누룰황자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누룰황자에서 거북의 형상, 거북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북의 형상을 자세히 보면 누룰황자가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거북이는 부귀와 장수를 상징을 합니다. 그런 거북고자가 들어간 지명이 마산창원 일대에 20여 개가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김해에도 구지봉이 있지 않습니까? 구지봉은, 구지봉의 구지가는 김해 김씨들에게 전해오는 김수로왕의 영신가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머리를 내밀어라. 만약 내밀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이게 영신가라고 하는 김씨들 참으로 우습습니다. 이거는 김해 지역이 황씨들의 골목이었는데 서기 23년에 한반도로 들어온 흉노족들이 한반도로 도주하여 들어와서 이 김해 지역의 틀을 잡게 해줬습니다. 살기 좋은 김해 땅에 살게 해주니까 점차 많은 흉노족들을 불러들여서 인구가 많아지니까 세가 늘어났죠. 힘이 강해지니까 골포국에 도전을 하면서 김해 땅을 내놓으라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구지가는 이 전쟁에서 황씨들을 야올리려고 부른 노래입니다. 거북아 거북아 황씨들아 황씨들아 머리를 내밀어라. 즉 구지봉 산의 나무 뒤에 숨어있지 말고 머리를 내밀고 내려와서 싸우자. 만일 내려오지 않으면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워서 먹으리. 불을 질러버리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역사를 모르니까 해석들을 지들 마음대로 해놨죠. 근데 박동박석께서 정확히 해석을 했습니다. 이 구지가는 김해 김씨와 황씨들의 전투, 구지봉 전투를 노래한 것이다. 역사의 기록이라는 것입니다. 구지봉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구지가 가사에서 화공을 써서 전쟁에서 흉노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김해 지역을 빼앗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포구 중심은 마산입니다. 골포구는 김해를 빼앗겼지만 마산과 창원 지역이 남아있으니까 거기서 계속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서기 209년에 포상팔국 전쟁이 일어나죠. 이 포상팔국은 아라가야, 즉 함안 지역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함안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점령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3년 뒤, 312년에 김수로의 금강국과 전쟁을 합니다. 신라가 지원을 하지만은 금강국을 쳐부수고 신라의 땅인 울산까지 쳐들어갑니다. 울산은 바로 신라의 영토였습니다. 이때 신라는 무슨 놈의 나라가 그렇게 강성했었나요? 그렇게 강성하지 않았습니다. 금강국은 굴복을 했고 골포국은 옛 원한을 갚았습니다. 그러나 골포국은 금강국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들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포상팔국 전쟁에 대해서 김부식은 김씨 입장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209년 전쟁과 212년 전쟁 모두 신라의 도움으로 포상팔국이 졌다. 삼국시 중국의 삼국지 동이전에는 분명히 이들이 골포국에 머리를 조아렸다. 포상팔국에 머리를 조아렸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은 김씨 입장에서 역사를 기록했는데 그게 삼국상입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록은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209년에 아라가의 전쟁에서 신라의 도움으로 포상팔국이 전쟁이 졌다. 무슨 힘이 남아서 3년 뒤에 다시 금강국과 전쟁을 벌이고 울산까지 공격할 힘이 남았겠습니까? 보십시오. 3년 만에 무슨 전쟁을 그렇게 할 여력이 남았겠냐는 말입니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죠.
부산 지역에는 노씨들이 동노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씨들이 동노곡과 금강국은 노씨들이 동노곡과 포상 노씨들이 동노곡과 걸포구의 황씨들은 모두 고조선의 중심 세력이었던 것입니다. 노씨들이 그들이 어떤 연유에서 부산까지 밀려와서 동노곡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동노곡이 만들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흉노족의 아틸라가 서기 406년에 태어났고 유럽을 공포로 들게 만들었으나 아틸라는 454년에 세상을 갑자기 떠나죠. 이때 흉노족들은 어디에도 흔적이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럽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원래 있던 몽골 지역으로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들의 용맹성은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신라 법흥왕 시기에 신라로 들어왔는데 신라는 17대 내무랑부터 박석금의 신라는 선비적 모욕씨에게 정권을 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내무랑 때 고구려 광개토왕이 또 신라를 공격해서 내무랑을 고구려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18대 실성왕은 김할지의 후손 김씨입니다. 김씨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 선비족에게 왕위를 내주고 맙니다. 23대까지 갑니다. 19, 20, 21, 22, 24. 그러니까 실성왕 이후 5대가 김씨가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석씨도 아닙니다. 모용씨, 누씨, 노씨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대 법흥왕 때까지 선비족이 통치를 하다가 김씨들은 자신의 흉노족인 동족인 흉노족 아틸라 세력을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법흥왕 시기에 아틸라 세력은 신라로 들어왔고 이들에게 당하고 맙니다. 아틸라 세력이 어린 진영왕을 왕에 올리고 그때부터 이 신라는 김씨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은 너무 막강해서 주변 나라를 다 복속시키죠. 그래서 서기 532년에 금강가해를 복속시킵니다. 그리고 8년 뒤 540년에는 골포국도 복속시켜버리고 맙니다. 900년 가까이 골포국은 유지되었으나 아틸라 세력에게 멸망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기 42년에 건국한 금강가야 흉노족 김수로왕 또는 김알지 세력에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아틸라의 후손들에게 당한 것이죠. 기원전 356년 황경수공이 한반도로 들어오기 이전에 황씨들은 즉 541년 또는 기원전 541년 또는 기원전 648년에도 그 이후에 한반도에 들어왔다. 그래서 그분들이 골포국을 세웠다라고 주장을 박동박사께서 하시지만은 이것은 어디에도 기록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그렇다고 하기가 좀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미 골포국이 건국되었다 하여도 일국의 성상이던 황경수공 일행이 들어오니까 황경수공에게 정권을 양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골포국은 계속 유지하다가 서기 540년에 아틸라 세력에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왕 씨는 골포국의 후손인 것입니다. 다른 왕씨들은 황경수공이 시조인지 모르겠다라고 말을 하죠. 단지 평해왕 씨의 시조는 황낙공이 분명합니다. 창원왕 씨의 시조는 황낙공이 아닙니다. 황낙공을 시조라고 하니까 실체도 없는 병고라는 것을 갖다 붙여가지고 창원왕 씨 시절하고 말도 안 되는 웃지 못할 이야기를 한 것이 한국왕 씨 종신회입니다. 골포국이 멸망한 거라서 많은 황씨들은 마산 창원을 떠나서 일본 또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까지 신라인들의 행포를 견디면서 그 지역에서 살아남은 황씨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창원 지역 그러니까 의양군 지역에는
몽고에서 태무진, 즉 징기스칸이 태어날 무렵인, 징기스칸은 1162년에 태어났습니다. 그 무렵인 1166년경에 황씨의 호족 가문에서 휘 량자 중자 할아버지가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마산 지역에는 황존우공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의왕군 지역에는 황양춘공, 이 정조 호정을 하시고, 그리고 황존우공은 마산 지역에서 호정을 하십니다. 이것이 족보상으로 기록되어 전해지는 창원왕 씨의 시작입니다. 창원왕 씨의 뿌리는 이렇게 골포구의 역사와 더불어 1150년의 역사 속에서 탄생을 한 것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부터 춘신군 황을공의 후손인 황낙공이 들어왔다는 서기 28년과는 비교도 안 됩니다. 황낙공의 한반도 도래사는 네 가지나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늦은 게 1270년 회덕황 씨의 족보에 기록된 원나라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방골 기질이 있어서 틀린 것은 바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하여 동영상을 만들어서 황씨들에게 전파했습니다.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짓을 펼치고 진실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이제 70이 넘어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우리 황 씨의 역사를 제대로 밝히는데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뭐 황국고성도 갔다 왔고 무안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탕록에 가서 황제 고성을도 받고, 그리고 태원에 가서 거대한 태원 고성도 받고, 그리고 분양에 가서, 즉 분양에 가서 분양 지역에 있었던 그 고성도 보았습니다. 분양에는 고성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은 완전히 입구에 여기는 옛날에 고성이 있었고, 분양의 여기가 통치하는 지역이었다, 이런 기록만 남아 있을 뿐 아무 흔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곳이 황운공에서 황운공이 세웠던 황국의 성터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또이 분양 고성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 봤더니 당나라 시대 곽자의가 공이 있어서 왕을 삼았는데, 곽자의를 이렇게 모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또 이태백이하고 같이 술을 마시는 동상도 있습니다. 박동 박사께서는 그 지역의 중심은 왕조가 바뀌더라도 계속적으로 그곳에 성을 다시 짓고 해서 그곳이 바로 황운공께서 성을 세우고 황국을 건국했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래서 아직도 더 많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짜 우리 황 씨의 시작은 어딘가? 요인군께서 해령궁에 주었다는 3호 지역은 정말 어디인가? 그것을 더 연구하는 것이 늙어가면서 파헤쳐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